아버지가 고깃집을 몇 년 하셨지? 꽤 오래 하셨어요. 15년, 17년 하셨어요. 15년? 네. 저 초등학교 때 하셔가지고 대학교 올라가고 나서도 하셨으니까. 네가 고기에 대해서 많이 알긴 알겠지만 알죠. 오늘 형이 너한테 주는 고기는 네. 고깃집 아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에? 고기를 고깃집 아들도 못 먹어본? 이거 파는데 거의 없어. 진짜요? 거의 없어. 아, 특별한 고기를 제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나? 요게 뭐냐면 태주야. 뭐야? 와! 와! 저게 생차돌이네. 네, 생차돌이에요. 아, 이런 차돌 덩어리 어떻게 구했어? 아, 구하기 힘든데? 구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구하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얇은 편들이 많이 나오네. 오! 차돌에 나오는 기름은 또 고소해요. 너무 맛있죠. 와! 투뿔 한우 생차돌인데, 한우 생차돌 육회를. 에? 처음으로 육회를? 에? 오, 진짜 고기 싱싱해야지만 되는 거. 먹어보자고. 싱싱해야지. 그쵸. 무조건. 저거를 육회로 저도 먹어보진 못했거든요. 이게 보통 차돌을 생으로 먹지는 않는데 이거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살짝 그 이거 토치로 이렇게 뭔가 살짝이라도 불맛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맛을 입혀줘요.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끄럽다 진짜. 너도 오디오가 안 쉬지. 너 누구한테 뭐 강박 같은 거 받는 거 맞아, 맞아. 강박 받는 거. 오랜만에 한쪽 고막이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이게 있잖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요즘 MZ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래. 너랑 나랑 딱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랑 나랑에서 너랑은 괜찮은데 나랑은 좀 빼주세요. 너 MZ죠. 90년생 MZ. 90년생 MZ. 야, 되게 빛깔이 좋다. 아니, 갑자기 말을 바꾼 거. 성현 씨랑 우리 효정 씨는 알 거예요. MZ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 생차돌. 그죠? 지금 성현 씨 몇 년생인지 아시는 거예요? 민호 씨?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몇 년생이죠? 아, 저 2006년생입니다. 06년생.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를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 77년생. 어머니 77년생이야? 네. 어디학교 나왔어요? 어디학교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반갑다 친구야 나올 것 같아. 어머니가 이제 70년생이시고. 좋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MZ. MZ, 엄마도 MZ. 아. 아, 근데 생차돌은 진짜 처음 먹어보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습니다. 오. 아니, 근데 얇게 잘 뜨시네. 벌써 요만큼만 썰었는데도 좀 봐봐. 너무 예쁘지? 맛있게. 식감이 뭔가 부드러우면서 꼬들꼬들할 것 같은데. 맞아. 아니, 약간 참치 느낌도 나고 싹 잘라놓으니까. 아, 맛있겠다. 저게요, 사실 맛있겠다. 생긴 모양으로는 고래고기랑 비슷해. 아, 그러네. 그러네. 고기는 이 정도 됐고 그냥 저거는 그냥 참기름장에다가 그냥 찍어 먹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건데. 먹는 특별한 장이 따로 있어. 무슨 장이죠? 기름장 아니고요. 기름장 아니요. 아니고. 깨를 저렇게 많이. 깨 엄청 기름. MZ 양념장입니다. 아. MZ 양념장. 요건 좀 그랬던 것 같아. MZ 양념장. MZ 양념장. 이거를 와, 가운데다가요? 그렇지. 야. 와. 그리고 나 명란을 너무 좋아해. 아, 역시 명란도 또 안 빠지네. 저도 명란 빠지면 안 돼. 김을 이제 싸서 먹을 거야. 와, 너무 맛있겠다. 끝. 저거 진짜 술 안주다. 간단하지? 최고인데, 이게? 와. 야, 이거 진짜 고급률이다. 보통 저희가 이런 고기들은 이렇게 소금장 찍어 먹잖아요. 근데 저는 명란으로 짠 맛을. 소금이나 어떤 그 짠맛이 필요가 없어요. 야. 아, 우리 장민호 씨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죠. 고추, 명란. 야. 와, 그냥 형님, 그냥 고소함에, 그냥 담백함에 끝판왕일 것 같은데요? 먹지도 않고 고소함에. 아니, 너무 저기. 김 하나 올려서 김 하나 올리고. 김에다가 고기 올리고 명란 올려서 먹는 거예요. 명란 올리고? 맛있겠다. 예? 또 이제 기계적인 멘트 나올 것 같은데. 고소함에 담백함에. 저 보십시오. 나태주 액션. 리액션. 차돌은 좋은 차돌일수록 구워서 먹을 때 이 흰 부분이 되게 꼬들꼬들하고 맞아. 질긴 식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육개로 먹으니까 굉장히 부드럽네? 꼬들꼬들하면서? 살짝 고기 맛이 나네 싶을 때 명란이 딱 터져주고 네. 장민호 씨도 또 안 밀립니다. 거기에 달걀 노른자가 이렇게 품어주는데 거기에 고추가 마지막에 혓바닥을 딱 밟을 딱
딱 때려주네 여기를. 딱.